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얼마 전에 모동님 컴퓨터 수리하러 모동님 집에 갔다 왔었죠. 지금 유튜브 영상은 마지막 영상이 5월 18일 그쯤에 올라갔을 텐데 제가 모동님 집에 갔다 온 거는 4월 초였어요. 아무튼 그때 갔다 왔는데 이제 영상 편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모동님이 컴퓨터를 켜려고 하니까 오버클럭킹 페일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컴퓨터가 안 켜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오버클럭킹을 간단하게 해줘가지고 오버클럭킹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오버클럭킹을 풀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리셋을 하고 했는데도 컴퓨터가 그 메시지는 사라졌는데 잘 안 켜졌대요. 근데 버추얼 테크놀로지였나? 보통 모바일 게임하면 가상화 그걸 켜가지고 조금 더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약간 그런 기술이 바이오스에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끄니까 됐대요. 그래도 약간 컴퓨터 부팅될 때마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이틀 사용하셨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VT 끄고 하니까 모바일 게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못 하셨고 둘째 날에는 제가 첫날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캡처보드 연결하는 게 약간 이상하다고 가지고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둘째 날에는 모바일 게임 방송을 하셨어요. 아무튼 지금 PC로는 모바일 게임 자체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컴퓨터 자체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모동님이 지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신다길래 제가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본체를 그리고 부품을 다 시켰어요. 모동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제가 본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안 나와요. 다른 모니터에 한번 꺼봅시다. 지금 이 모니터에서는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출력이 안 되네요. 근데 이 모니터 제가 며칠 전까지 쓰던 모니터거든요. 뭐지? 왜 안 나오지? 일단은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나온다. 이상하네요? 왜 그러지? 아무튼 여기선 출력이 잘 돼요. 켜지기는 하는데 이 모니터 할 때는 부팅되는 게 낫거든요? 왜 부팅되는 게 안 나오죠? 바이오스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데? 어, 이상하네. 바이오스를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상해요? 왜냐면 뭐야 왜 또 지 혼자 켜져? 귀신 들렸네 왜 이러냐? 왜 이상하냐면 지금 제가 사용한 저 4K 60Hz 모니터 있죠? 저 모니터는 지금 출력조차 안 되고요. 이거는 윈도우 진입하고부터 화면이 나오고요. 이 모니터는 또 바이오스부터 나와요. 똑같은 케이블에 똑같은 컴퓨터인데 혹시 모르니까 글카를 저희 집에 있는 예비용 글카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2060입니다. 오, 이거 뭐야? 이 전원 케이블이 제대로 안 꼽혀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글카 8핀은 여기를 먼저 집어넣고 여기를 넣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빼다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설치를 잘못 해놓으셨구나. 아무튼 전원 공급이 되긴 했으니까 켜진 것 같은데 애초에 케이블이 좀 잘못 꼽혀져 있었네요.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컴퓨터 설치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할 때는 이제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글카를 바꿔서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나오네요. 바이오스 화면 잘 나오죠? 희한하네요. 글카가 문제인 건지 전원 케이블이 잘못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전원 케이블이 잘못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거면 애초에 여기서도 바이오스 화면이 안 떴겠죠? 근데 떴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모동님한테 바이오스 초기화시킨 상태로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초기화된 상태로 이틀 동안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CPU에서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를 키면 컴퓨터가 제대로 안 켜진다고 하셨거든요. 이거거든요. 인텔 Virtualization Technology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일단 한번 켜볼게요. 잘 켜졌습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바꾸고 한 번 더 켜볼게요. 아, 왜냐면 혹시나 글카 그렇게 설치가 잘못되어 있던 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글카를 다시 타이탄 V 이걸로 바꾸고 나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엥? 일단은 부팅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타이탄 V로 바꾸니까 바이오스 화면이 안 뜨네요? 엥? 뭐지? 제가 연락했을 때 그 VT 켜면 컴퓨터가 제대로 안 켜진다길래 그때 수리할 때 파워에서 막 고주파 같은 게 진짜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요, 또. 그래가지고 아, 파워가 엄청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버클럭킹을 해서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닐까,
컴퓨터가 약간 데미지가 이 정도 약간 누적이 돼 있었는데 거의 약간 빈사 상태였는데 내가 오버클럭킹해서 한 달 정도 넘게 사용하니까 이제 약간 막 타쳐가지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탓이 좀 큰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워 아니면 메인보드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CPU 9900K를 일단 구매를 시켜놓고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저희 집에 이제 마치무스 히어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그냥 제가 단값에 그냥 드리고 9900K 해가지고 컴퓨터를 아예 새로 조립을 하자. 여기 있는 부품들 살려야 될 부품들은 살리고 사놨던 램들이랑 이런 걸 이용해서 조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대충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잠깐만 연락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컴퓨터 자체에서 파워하고 램만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메인보드 바꾸고 CPU도 9900K로 바꾸느냐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동님하고 연락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는데 바꾸는 방향으로 합시다. 왜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파워하고 램 바꾸고 청소 싸그리 다 한 다음에 보냈어. 근데 사용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간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장 문제가 안 생길 방법은 아예 그냥 문제가 생길 만한 부품을 그냥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카메라를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찍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선 정리 상태가 진짜 개판이에요.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정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케이블 타이를 안 들고 왔어가지고 니퍼하고 정리를 해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때도 보셨겠지만 전면팬 100이고요 후면팬 100이고요 상단팬도 102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저 케이스는 버리고 제가 모덕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케이스를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케이스는 뭐냐? 얼마 전에 꽈뚜름님 컴퓨터 해드렸던 그 케이스를 주문을 했어요. 쩔었다. 이 케이스는 먼저 이제 꽈뚜름님 컴퓨터 조립할 때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 같은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추후에 컴퓨터 부품만 변경할 때도 케이스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제가 검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을 선택한 이유. 모동님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펜 추천을 이걸 했거든요. 녹투아의 ACB 펜입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120mm 펜 중에서 그냥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펜 하나에 38,000원짜리거든요. 이 펜이 드럽게 비싸다는 것도 얘기해줬고 만원에서 2만원짜리 사이의 펜도 괜찮긴 하다는 거 얘기해줬는데 처음에 RGB 말씀하시길래 RGB 하면 뭐 프로그램 충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RGB는 비추천한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뭐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성능 좋은 거 해주세요. 조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이걸 케이스에 전부 다 장착했을 때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아예 이 컴퓨터 맞출 때 약간 이상하게 맞추자고 하시길래 그러면 케이스 하얀색으로 하면 더 이상할 거다 하니까 이거 하얀색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 펜은 총 6개를 구매를 했고요. 전면 3개, 상단 2개, 후면 하나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쿨러도 제가 이걸 추천드렸습니다. NHD15도 있긴 한데 그거의 약간 미니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 펜이 쌍펜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원타워 제품이라서 램 같은 거하고 간섭도 안 생기기 때문에 설치 분해도 굉장히 편한 제품이고 성능도 그 녹투아의 최상급 NHD15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이미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투자한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단에 3열도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순행. 그래서 상단에 3열 순행을 달면 CPU 배수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추가 유지 보수적인 측면하고 여기 장착했을 때 이걸 장착하면 더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파워는 이미 사두셨어요. 모덕님이. 그리고 1000W짜리 시소닉 프라임 80플러스 티타늄 인증받은 파워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파워. 그냥 최고예요. 1000W 쓰진 않을 텐데 1000W를 왜 샀냐? 쓸 수 있을 텐데 어차피 850W, 1000W 돈 차이 얼마 나지도 않고요. 그냥 이왕 사놓을 때 1000W 사놓으면 나중에 뭔 짓을 해도 파워에 문제 생길 일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소닉이 12년 AS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삼성의 CDI 8GB짜리 4개 2666MHz 램으로 주문을 잘해도
싶으셨습니다. 단면 램이네요. 아주 좋아요. 일단 CPU 성능만 봤을 때는 9900K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확장성, 그리고 뭐 CPU 레인 같은 캡처보드를 막 3개, 4개 막 이런 게까지 꼽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5960X가 더 좋겠지만, 모동님 같은 경우는 캡처보드 지금 하나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2컴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900K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메인보드나 CPU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상세하게 파악할 시간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예 9900K를 교체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덕님한테 서비스로 그냥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960 EVO 500GB입니다. 처음에 1TB짜리로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1TB짜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1TB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00GB로 바꿔드리고 860 EVO 500GB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총 1TB로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짜예요. 제가 왜 이걸 달아드리냐면, 제가 제대로 수리를 했으면, 아니면 모동님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2컴을 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 2컴 절대 하지 말라고 했고, 컴퓨터 사양 알려달라고 했는데 컴퓨터 사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저는 컴퓨터를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수리하러 가기 전까지 컴퓨터 상태가 이럴 줄 진짜 몰랐고요. 왜냐면 모동님이 직접 컴퓨터를 조립을 하신 게 아니고 업체에 맡기셨었기 때문에 전 잘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저는 컴퓨터를 새로 사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제 판단 미스로 인해서 모덕님이 하루 동안 방송을 제대로 못 하신 거고,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방송 하루 못 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부품은 그냥 공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막시 히어로도 그래서 반값으로 그냥 드리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CPU를 바꾸는데 좀 더 부담이 적으실 테니까. 아무튼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많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넣기 위해서 조립 장면은 생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 끝나고 나서 다시 뵙는 걸로 해요. 왔습니다. 조립하고 이제 오버클럭 안정화, 그리고 뭐 기타 프로그램 깔고 뭐 등등 이런 거까지 전부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일단은 이 팬이 2000rpm까지가 최대 속도인데 한 1300rpm 정도로 팬 속을 고정을 시켜놨어요. 한 1000rpm 정도로 하면 거의 무서운 수준으로 가능한데, 제가 그때 모덕님 집에 가봐서도 그렇고 모덕님의 방송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한 1300rpm 정도면 모덕님 방송에서는 소리가 절대 안 들릴 겁니다. 그리고 1300rpm 정도로 하면 진짜 풍량이 손에 느껴질 정도로 센 편이기 때문에 케이스 안 쿨링도 잘 돼서, 케이스 안 쿨링이 잘 되면 뭐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내려가면 뭐다? 그래픽카드가 덜 빨리 돌고, 덜 빨리 돌면 뭐다? 더 조용해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기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팬속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깔아둔 건 이제 모덕님이 하시는 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일단 캡처보드 프로그램도 깔아놨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오고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캡처보드 말고 앱플레이어, 이때까지 여러 개 써봤을 때는 저는 녹스가 제일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아가지고 녹스를 깔아놨는데, 완전 최신 버전은 아니고 프리코네가 잘 들어가는 지금 제일 최신보다 바로 한 단계 전 버전으로 깔아놨습니다. 여기도 뭐 아이패드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앱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써봤는데 중간중간 툭툭 끊기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애플을 잘 안 쓰고 아이패드를 쓴다는 거. 모덕님 아이패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아까 전에 처음 컴퓨터 왔을 때는 지금 이 모니터로 바이오스가 안 들어가졌잖아요. 아주 잘 들어가집니다. 이게 뭐 메인보드 쪽 문제였나봐요. 왜냐면 지금 글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글카는 꼭 똑같이 타이탄 V를 장착을 해놨는데, 메인보드 아니면 파워, CPU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꾸니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잘 됩니다. 오버클럭킹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나 해드리는 것처럼 제일 기본적으로 오버클럭킹 해놓은 값하고 안정적인 값 두 개를 저장을 해놨고요. 아, 그리고 파스도 테스트했어요. 34,000점? 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타이탄 V로는 점수는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아무튼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지금 제가 한 10시간 정도 지났나? 지금 작업한 지? 한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퇴한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작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품 처리는 모덕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모덕님 집에서 최종적으로 설치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랜딩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